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아직 제가 초반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대수기하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 네. 대수기하의 어떤 이론들을 제가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인공지능 연구를 한 게 아니지만 교육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대수기하에 있던 툴들이 쓰였습니다. 원래는 교육학에서 생각하던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수기하적 언어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보니까 해결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교육 인공지능을 만든 놀라운 수학적 아이디어들이잖아요. 그 놀라운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수기하 얘기가 들어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그 어떻게 대수기하가 교육 인공지능 탄생에 기여했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요즘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다들 보통 LLM을 생각을 해요. LLM 뭔지 다 아시나요? 그 대규모 언어 모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네, 챗GPT가 워낙 핫해가지고 챗GPT의 작동 원리가 LLM이다 라는 건 들었는데 근데 그 LLM이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하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AI 하면 다들 그냥 LLM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챗GPT면 채팅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AI 비서면 비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LLM을 어떻게 포장했냐 가지고 이제 보통 AI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LLM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찾아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다음 단어가 될 가장 적절한 단어가 그럴듯한 단어가 뭐지? 이걸 하나씩 찾아내면서 계속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검색창에 뭘 치면 그 다음에 뜰 것 같은 거를 왜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도 LLM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뭐 실습을 한번 해보자면 문장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세상에 하면 나쁜 수학은 없나? 없다라고 하셔야죠. 없다라고.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게 LLM이 하는 일인데 사실 이제 교육에 이걸 적용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그 LLM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뭔지를 아예 몰라요. 그냥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면 LLM한테 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뭔지, 교육적인 맥락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이 수학적인 아이디어들이 녹아있는 그 교육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모델들이고요. 네. 그걸 오늘 소개할 건데, 우선 그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그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티처, 튜터, 렉처러,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렉처러에 있는 렉트가 셀렉트랑 똑같은 렉트예요. 선택하다, 고르다, 셀렉트. 그래서 그 어원상으로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뭘 읽을지를 골라주는 사람이다 라는 게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디어에 기반해 가지고 교육 인공지능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 콘텐츠를 줘야 이 학생이 가장 높은 교육 효과를 가지고 가장 동기부여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추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근데 일단 학생한테 이 학생에 맞는 거를 주려면 그 전에 학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얘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뭔 알고 뭐는 모르나 그거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 추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학생을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 인공지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해하는지 그 지식 성취도와 역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 학생의 실력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건 교육학에서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주의고 두 번째는 구성주의인데 이제 구조주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어떤 지식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지식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하나의 점들은 어떤 지식 개념에 대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덧셈 요게 하나고 세 자릿수 덧셈 이런 것들이 요 하나하나의 점에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덧셈인데 올림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것도 다 다르게 점들이 있는 거죠. 이 점들을 이을 건데 어떻게 이을 거냐면 선수 지식으로 이을 거예요. 선수 그러니까, 지식? 네, 두 자릿수 덧셈인데 올림이 없는 걸 할 줄 알아야 두 자릿수 덧셈인데 올림이 있는 걸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 지식을 선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지식들을 이 그림과 같이 지식 그래프라는 걸 만들고 나서 각각의 그 지식 조각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 숫자들을 지식 그래프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의 숫자들이 이 학생의 실력이다 라고 하는 게 구조주의에서의 관점이고요. 이 구성주의는 뭐냐면 학생들이 똑같은 지식을 배워도 이게 머릿속에서 다 구성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영어 문법을 가르쳤는데 8살짜리 어린이들의 머릿속에서 영어 문법이 다 다르게 구성될 거잖아요. 저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워도 누구는 수식이 생각나고 누구는 그림이 생각나고 누구는 증명이 생각나거나 선생님의 얼굴이 생각날 수도 있고 서로 똑같은 지식을 배워도 다 다르게 구성되는데 이런 획일화된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을 해서 네. 학생들의 실력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냐면 학생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한테 다양한 과제들을 줘야 된다. 요 문제 풀어볼래? 요 에세이 한번 써볼래? 저기 사진 한번 최대한 예쁘게 찍어볼래? 100m 달리기 해볼래? 몇 초 걸리나 보자. 같은 식의 태스크들을 주고 얼마나 잘 대응했는가에 대한 그 퍼포먼스를 측정해서 그 퍼포먼스들을 다 모아놓으면 요 학생의 실력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지금 저희가 저 구성주의 그래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색깔도 각기 다르고 그 색깔의 농도도 지금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거는 옅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저게 지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수학 문제를 만 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학 문제 만 개를 다 풀어봐. 그 결과가 구성주의적 실력이겠죠. 근데 사실 누군가한테 만 문제를 풀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울면서 집에 갈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면 적은 수의 태스크만 하더라도 다른 태스크들을 얼마나 잘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는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네. 그림에 만 개의 네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 중에서 한 30개 정도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전체 만 문제를 각각을 몇 퍼센트 확률로 맞힐 수 있을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힐 확률이 1에 가까우면 파란색으로 칠하고 네. 틀릴 것 같은 0에 가까운 확률은 빨간색으로 칠한 거를 저렇게 색깔로 나타낸 열 지도입니다. 그래서 히트맵이고요, 영어로는. 열 지도. 네. 그래서 저거를 그리고 나면 뭐가 되냐면 맨 왼쪽이 초등학교 6학년 문제들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등학교 3학년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와서 문제를 한 30문제 푼 거예요. 네. 그럼 너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에는 이런 것들이 비어있네. 네가 고3이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할 것 같네. 같은 것들이 저런 구성주의적인 모델들로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30개 샘플 문제 일종의 그거를 엄청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도 수학이 쓰이긴 하는데 네.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씩 줄 때 그 정해진 30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네. 학생의 실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걸 뽑아서 주거든요. 사람 한 명을 상상해보시고 제가 20고개로 마친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물어볼 거는 남자야 여자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측해야 되는 거를 반으로 자르잖아요. 키가 190이 넘어? 라는 질문은 첫 질문으로 적합하지 않죠. 190 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보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그것이 인포메이션. 그 문제를 있지. 푼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문제를 던져주고 결과를 놓고 또 그 다음 문제를 던져주고 그런 식으로 이게 네. 구동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네. 한다라고 부릅니다. 남자야 여자야 그랬는데 여자였어. 네. 근데 군대 다녀왔어 안 다녀왔어. 이거는 이제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보를 안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퍼센티지로 지금 이제 가장 네. 많은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문제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조주의랑 구성주의에서 학생 실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봤는데 AI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접목해가지고 써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태스크에서 얼마나 잘 수행을 할지에 대한 예측 모델도 만들고 학생이 당장 시험을 보면 몇 점을 받을지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데 사실 문제는 이거예요. 딥러닝 모델들이 다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한테 왜 이런 답이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블랙박스라는 게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 몰라요. 선생님 지난번에 함수가 상자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AI도 사실 그렇거든요. 데이터는 난 집어넣는데 얘는 그걸 가지고 답을 냈거든요. 네. 이 아이는 현재 이걸 알고 이걸 몰라요. 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가 이 안에서 한 거를 그냥 블랙박스로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 모델들이 거의 다 블랙박스인데 교육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쓸 수 있나? 예를 들면 공교육에서 요 딥러닝 모델이 너는 6급이래.
그러니까 1년 더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이죠. 설명도 없이. 아, 그럼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GPT한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득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수학의 공리적인 얘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 학생의 실력의 관계를, 그러니까 상하관계, 비교관계를 공리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랑 그 김현은 교수님이 각자 공부를 했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른 문제집을 풀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또 학교에서 같이 풀기도 하고 하니까 겹친 테스크도 있고 서로 안 겹치는 테스크도 있겠죠. 겹치는 테스크들이 있을 때 네가 맞힌 문제는 내가 다 맞췄어. 근데 내가 틀린 문제는 네가 다 틀렸네. 그러니까 시험 점수는 같거나 높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바로 이 문장을 수학으로 바꿔가지고 이 비교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실력들을 좌표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 저희가 푼 문제가 서로 다 달라가지고 그냥 푼 결과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김현은 교수님이 80,90이다. 나는 50,60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에서 숫자들이 크면 클수록 좋은 방식으로 점수 체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공정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주의에서의 평가 모델과 네. 구성주의에서의 평가 모델과 방금 말씀드린 이 공리주의적 평가 모델을 세 모델을 다 버무려서 만든 것이 공정한 평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모델을 노 박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그냥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말 여기서 그렇게 말해. 근데 그렇게 해서 평가한 다음에 너는 유급이야 그랬더니 학생이랑 학부모가 납득을 하던가요? 그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품에 네.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품에 넣은 거는 안전한 네. 그 평가까지 넣고 네. 유급이야는 안 넣었습니다. 네. 그냥 그 학생들의 실력을 네.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대수기하적 아이디어들이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아 이건 굉장히 공정한 평가야. 라고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블랙박스 모델들을 보완하는 거에 대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들이 이게 좀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최대한 줄이는 거에 주력을 합니다. 결국 납득은 이거를 사용했을 때 자기 성적이 오르면 납득할 것 같아요. 아, 네, 결과를 그렇습니다. 보고. 그렇죠. 과연 맞게 평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반신반의하면서 네. 이 AI가 추천하는 콘텐츠로 공부를 해봤더니 실제로 내 학습 능력이 그렇죠. 올랐어. 이러면 걔가 나를 맞게 평가했었나 보네 라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평가 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의 목적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교육의 최종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어떤 선행 단계거든요. 그 AI가 너는 그러니까 현재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너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되고를 이제 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너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해야 돼. 너는 인수분해를 공부하면 되고 너는 뭐 영어에서 전치사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학생이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그런데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평가 당하면 기분이 나빠. 맞게 평가를 했는데도 기분이 나빠. 맞게 평가해서 기분이 나쁜 거 아닐까? 아, 내 약점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래서 얘가 추천해 주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가 싫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만약 20명의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데 너는 지금 그 인수분해 모르니까 너 인수분해 좀 더 해. 그리고 아 너는 2분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학생들끼리 기분 나빠요. 비교되니까. 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자기가 지금 뭘 더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혼자 하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상쇄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그렇죠.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사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네. 뭐 너 공부해야 돼 같은 것도 사실 AI가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도록 만들거든요. 아, 현빈이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요? 네. 무슨 뭐 김현웅 학생 보고 싶어요, 공부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공부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에도 많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한 수학 이런 거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사람의 얼굴을 해야 되고 인공지능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말을 써야 그래야 사람들이 쓰죠. 쓸모가 네. 생기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맞춤형으로 해주면
확실히 학습 능력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보통 이제 AI로 학생을 가르치는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면 보통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의 강약점을 분석해서 학생의 약점과 관련된 콘텐츠를 줘보자가 네. 이제 하나의 방식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는 학생에게 너무 쉬운 걸 주면 재미가 없고 너무 어려운 걸 주면 하기가 싫으니까 적절한 난이도의 거를 줘서 흥미를 주자. 세 번째는 학생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 시점에 주는 거예요. 망각 곡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두 달 전에 배웠으니까 지금 한번 다시 보여줘 볼까 하는 이런 망각 곡선에 의한 방식이 있고 하나 마지막 방법은 세 자릿수의 덧셈을 못했으니까 두 자릿수 덧셈을 한번 줘볼까? 그러니까 선수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만들었던 알고리즘은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어떤 거예요?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학생의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을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로그 데이터가 쌓인 학생이 있는데 얘한테 어떤 I라는 문제를 주면 얘가 이 문제를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원래 로그 데이터였는데 어떤 I라는 문제를 true하게 맞힌 로그 데이터가 하나 더 쌓였다라는 식의 더하기고 이거는 틀린 기록이 하나 더 쌓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경우죠. 저희는 어떤 로그 데이터가 쌓인 학생한테 문제를 주기 전에 이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힐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면 60% 확률로 맞히겠지라는 거를 미리 안다는 거죠. 그 샘플 테스트를 한 거 결과를 보고? 예, 그 네. 샘플 테스트가 이 로그 데이터로 쌓여 있는 거. 그래서 틀릴 확률도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또 뭘 가지고 있냐면 학생이 어떤 문제를 맞췄을 때 몇 점이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수 예측 모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한테 I라는 문제를 주면 60% 확률로 맞힐 수 있는데 맞히면 83점이 될 것 같아. 전체 점수가? 네. I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 다 합쳤을 때. 예, 그렇죠. 네, 네. 수학 점수가 그러면 네. 83점 정도의 실력으로 보일 것 같아. 근데 40%의 확률로 틀릴 것 같은데 이걸 틀리고 나면 79점으로 예측될 것 같아 하는 식의 이 확률 예측 모델이랑 점수 예측 모델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맞힐 확률에다가 문제를 맞췄을 때 점수를 곱하고 틀렸을 때 확률에다가 틀렸을 때 점수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기대되는 점수값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콘텐츠를 줄 때 콘텐츠를 소비한 이후에 이 학생의 실력이 몇 점이 될지로 그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수학 문제가 만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만 문제에 대해서 이 기대값을 한번 다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주면 너는 0.3점이 오를 것 같아. 2번 문제를 주면 0.2점이 오를 것 같아. 3번 문제를 주면 0.7 오를 것 같아. 해서 만 개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뭔데? 그 문제를 찾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 개의 콘텐츠 중에 어떤 거를 줘야 이 학생이 가장 잘해질 것 같은 것으로 기대되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딱.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잘 이용을 하면 학생의 실력을 최단으로 올릴 수 있는 그 경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랑 닮아 있냐면 알파고랑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사실 바둑돌을 놨다고 해서 이 바둑돌을 뭐 먹으려고 여기다 놓은 게 아니고 활로를 막으려고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그냥 어디에다 놨을 때 승률이 제일 많이 오르지? 하면서 바둑을 모르는 채로 그냥 놓을 뿐이에요. 여기다 놨을 때 지게 될 확률, 이걸 놨을 네. 때 이기게 될 확률, 이거를 다 네. 해가지고 네. 제일 승률이 높게 나오는 거기 그 지점에다가 돌을 놨다는 그런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채워주려는 생각도 없고 그 난이도 조절하려는 생각도 없고 망각곡선도 모르고 선수 지식도 몰라요. 하지만 최대화하고자 하는 지표를 최대화하도록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면 점수가 쭉쭉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한 점은 뭐냐면 이런 식의 알고리즘으로 학생을 가르칠 때 사후에 얘가 어떤 콘텐츠들을 추천했는가를 끝나고 나서 보면 약점과 관련된 걸 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한 것처럼 보이고 망각곡선이나 선수 지식을 주는 것처럼 보여, 신기하게. 우리가 만든 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해도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쓰면 더 좋은 것은 이게 더 간단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교육 효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뭐를 가르쳤는데 그게 사실은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미적분학 문제를 주면 미적분학이 당연히 약점이겠죠, 이 학생은. 그렇죠. 하나도 못하겠죠. 근데 제일 큰 약점이라고 미적분이나 대수기하를 준다고 도움이 안 되듯이 인간의 직관에 기반한 방식으로 주는 것은 최종 결과를 올리는 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파고가 바둑 도를 두는 거랑 유사한 방식이다. 그렇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적화 문제죠. 그러네요. 물론 최적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종합론적 최적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미분할 때 그 연속 최적화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최적화 문제입니다. 네, 여기부터 또 다른 수학이 이제 또 쓰이는데요. 사실 지금 이 알고리즘이 어떤 일을 한 건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그냥 다음에 어떤 한 문제를 추천해주지 하는 그 한 문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냥 눈앞에 맛있는 거를 먹는 것처럼 그냥 바로 다음 한 문제까지만 예측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계속 문제를 줄 때마다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교육에서는 1분 후를 최적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제일 잘해야 되고 일주일 후를 최적화해야 되고 3년 후를 최적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적화해야 되는 기간이 이렇게 눈앞에 한 스텝이 아니라 여러 스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수학 문제가 예를 들어 만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두 문제를 찾으라고만 하더라도 두 문제의 순서쌍이 만 곱하기 만큼 크게 막 있습니다. 그럼 벌써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n 스텝을 볼수록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막 만의 n 스텝이면 대충 이만큼 크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간의 기술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N이 3만 되더라도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1억 개 계산을 하는데 1초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거든요. 그러니까 두 스텝 계산하는 거는 1초면 되고 세 스텝 계산하면 만 초 걸리고 네 스텝이면 1억 초가 걸리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넴하우서 theorem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 뭔가 저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어떤 함수 여기서는 시험 점수였죠. 네. 어떤 요거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함수가 sum modular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식으로 한 스텝씩 추천을 해도 엄청 효과가 좋다. sum modular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네. 네. 요 sum modular는 화면에 있는 햄버거와 감자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햄버거와 감자칩을 이미 구입을 한 상황에서 콜라를 추가하려면 네. 얼마가 드냐 하면 한 200원 정도가 들어요. 세트 메뉴를 시킨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햄버거랑 감자를 사기로 한 상황에서 콜라를 추가하는 데는 200원이면 추가가 돼요. 요즘 2,000원은 들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저걸 따로따로 네. 사는 건 바보죠. 그렇죠. 네. 세트 메뉴를 사야죠. 네. 네. 근데 만약에 햄버거만 산 상황에서 콜라를 추가하려면 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세트 메뉴가 아니라 콤보 메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감자튀김을 먹기 싫어도 세트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콜라를 추가하는 비용이 햄버거만 있는 게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썸 모듈러 함수가 뭐냐면 네.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집합이 있고 포함된 작은 집합이 있겠죠. 큰 집합에 뭘 추가하는 게 네. 작은 집합에 뭘 추가하는 것보다 싸다가 썸 모듈러의 정의입니다. 그런 썸 모듈러는 그거다. 알겠는데 네. 그걸 충족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최적의 문제를 찾아내는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해진다는 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야지. 일단은 근데 저 함수가 썸 모듈러인 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뽑아도 그렇게 뽑은 결과가 진짜 최적의 결과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최적의 결과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이 정리는 아무 함수나 이렇진 않다. 아무 함수나 이렇지는 네. 않다. 네. 얘는 썸 모듈러하다. 네. 만약에 썸 모듈러가 아닌 그런 함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뽑아준 거가 얘한테 최적의 교육 과정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럼 얘가 썸 모듈러한 함수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평가 점수를 썸머즈를 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평가 모델을, 딥러닝 모델을 저렇게 주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성질을 만족하도록 애초에 함수를 디자인을 하는 거죠. 네네. 내가 그 햄버거 가게인데 햄버거와 감자를 시킨 사람한테 콜라 하나 추가로 더 하는데 2,000원 받고, 그 다음에 햄버거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콜라 받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00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나의 가격 정책은 서브모저가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격 정책을 만약 쓰면 더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가격 정책을 만들면 내가 서브모저로 한 가격 정책을 쓴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학생 평가 점수를 낼 때 그런 서브모저로 하도록 평가 점수를 매기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죠. 마치 가격 정책을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이 모델을 디자인하는 개발자가 그런 식으로 성질을 그렇죠. 부여하면 된다는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것도 햄버거 가게 주인이 의지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한 문제 한 문제씩 네. 순차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한 그런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얘한테 문제를 하나씩 던져줘도 된다. 그렇게 해도 굉장히 좋은 처방을 해주는 거다. 뭐 자, 그러니까 그 교육 인공지능의 모델을 그렇게 서브모듈러하게 디자인을 하셨다. 지금 맞습니다. 그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네. 어렵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정책을 잘 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해봐서 이렇게 효과를 본 임상 사례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렇죠. 네. 그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고 뭐 특정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20시간 공부하면 토익 점수가 165점이 올랐다는 게 논문의 결과긴 한데요. 와, 그 앱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인공지능 활용한 앱이 토익 학원 선생님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사실 교육에서는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앱 같은 것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 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제가 그 교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교사들한테 제가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가르치기 제일 난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기가 없는 학생, 그러니까 무기력한 학생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학생들을 잘 케어한 되게 아름다운 사례가 있어요. 점심시간이 1시에 끝나고 이제 5교시가 시작하니까 너는 매일매일 12시 55분에 교무실로 와라. 그럼 선생님이 너를 1분간 가르쳐줄게. 그래서 이제 강제로 맨날 오게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와가지고 1분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학생은. 그랬다가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 왜 1분만 공부해요? 더 공부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학생은 네. 선생님이 자기를 케어해주고 있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있고 특별히 자기, 관심을 기울여주고 네, 관심을 네. 기울여주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기 직전에 이제 패드를 딱 엽니다. 패드에 이 학생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 가르칠 거면 이런 거를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권고를 만약에 해줘요. 네. 선생님이 만약에 이 정보를 보고 나서 학생을 만났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았지? 네, 자기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다 알고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가 교육적 학습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위상이 아주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을 위한 이 AI 튜터. 아, 선생님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동기부여를 인공지능이 시켜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툴을 활용하면은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실력 지표를 최대화하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수학적 구조가 있어요. 네네. 아까 일부러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건데요. Partially ordered set인데 그냥 포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막 순서를 막 매기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사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1차원적으로 일렬로 다 줄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학이랑 과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90점, 80점을 받았고 어떤 학생은 뭐 80점, 9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는 60을 받았고요. 90점, 80점 받은 학생은 이 60, 60 학생보다 수학이랑 과학을 둘 다 더 잘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더 잘했다 해도 뭔가 이 학생이 불만이 있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두 명의 학생을 비교를 해보면 수학 시험은 이 왼쪽의 학생이 더 잘 봤고 과학 시험은 오른쪽 학생이 더 잘 봤어요. 이 두 학생은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85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도 다른 학생들보다 하나는 더 잘 보고 하나는 못 봤으니까 또 비교가 안 되겠죠. 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제일 잘하는 학생은 맥시멈이라는 개념입니다. 맥시멈은 만약에 100점, 100점 학생이 있으면 모든 학생이 자기보다 낮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0점, 100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보다 나은 학생은 없는 거예요. 얘보다 나은 학생도 없고 얘보다 나은 학생도 없어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맥시멀이라고 불러요. 맥시멀. 맥시멈이라는 게 모두가 내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나보다 높은 게 없는 거. 서로 비교 관계가 일렬로 다 비교되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구조를 포셋이라고 부르고 그 포셋에는 맥시멀한 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인간은 요 몇 개의 지표로 뭔가 측정되기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나는 뭐 끈기가 얼마나 있는가, 뭐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가, 노래를 얼마나 즐겨 부르는가, 그림을 얼마나 재밌게 구경하는가 같은 식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뭔가 그 좌표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런 좌표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가장 필살기를 하면 우리 엄마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1등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 보면 저보다 모든 거를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각자가 다 맥시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잠재력과 오리지널리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나면 요 하나의 기준 같은 거를 뭐 수학을 못했다거나 같은 그런 기준 하나가 나쁘다고 해서 뭔가 주눅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없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삶을. 학생마다 자기의 잠재력 같은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잠재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이 모든 지표들의 합이거든요. 네. 요거를 각자의 잠재력을 99% 이상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결국 지표는 뭐 몇 점을 주냐, 리소스를 어떻게 주냐가 아니라 잠재력을 발현했냐 아니냐, 잠재력이 펼쳐졌냐, 꽃 피웠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 수학적인 이론,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맥시멈 얘기해 주신 것은 또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서 아 수학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좀 신선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수학 업계를 떠나서 네. 교육 업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노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그 오랜만에 학계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서 좋았고요. 다시 그 날카로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책을 하나 썼는데요. 네네. 그 아직 출간 안 됐는데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제목은 마지막 변수인데 이제 오늘 한 얘기들을 포함해서 한 10배 정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마지막 변수란 책이 나오면 한 번씩 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책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